대원님이라고 할인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양해해 주시죠.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세금을 낼 능력도 없는 난민이나 벌처스의 일개 영업사원의 말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다만...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죠. 그러지 않아도 난민들은 칼바크의 연구실을 개방하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구실의 문을 열려고 하면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칼바크가 예전에 단단히 경고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났죠. 고작 1차 잠금 장치를 해제했을 뿐인데도 말이야. 아마 2차와 3차 때도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겠죠.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이 그렇게 되는 걸 잠자코 지켜볼 것 같나요? 분노한 난민 여러분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군요. 틀림없이 저지를 거예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일을 말이죠. 저기 좀 보세요. 홍시영 감시관이 당신을 부르고 있네요. 제 생각보다도 일이 빨리 터진 것 같군요. 어서 가서 감시관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조심하세요. 구로는 만만한 동네가 아니니까.